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부터 줍시다. 가스코마타. 오호. 혹시라도 배신하면 나라에 조금 큰 손해가 오니까요. 하야스키코토자. 하야스키코토. 보고します. 하야스키코토자. 낭야 출병 바로 갑니다. 자, 제 2진 출발. 낭야 궁략을 향해서 2진 출발합니다. 주장 전체가 해서 문음 아니 문음 악침 가고요. 아, 경기병인 게 아쉽다. 훈련을 그렇게 세력회 많이 시켰는데도 이러네요. 가시코마리마시타. 자, 제 2진 출발. 아, 우리 부인 출발합시다. 우리 부인 그동안 너무 놀았죠. 등충이 데려가고 조엄이 후방전 하나 넣어줄게요. 정액이병. 아, 돈이 없다. 아, 재분배 한번 하고. 자, 재분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출진. 아, 이거 다시 출진하면 너무 귀찮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3시까지 굳이 뭐 전선에 나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부인, 등충이, 조엄이. 承知いたしました. 여기서 마속이 왔네요. 아, 장만송은 뭔데? 14,000명 가. 오, 마속을 부장으로. 아, 하지만 너무 많구나. 야, 장만송 14,000명.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관직이 높다는 얘기겠죠? 아이고, 여기는 포기합시다. 제가 인재 배치를 제대로 못해서. 왕기 있고요. 장제 구성이 내리고 출발. 정예 기병. 와, 기병 많이 나왔다. 이게 훈련의 힘이죠. 군비 충실 그 많이 했기 때문에. 뚜수비도 왔네요. 스마염 데려가자. 가시코마리마시다. 근데 뚜수비가 이렇게 위임으로 싸울 땐 별로죠. 실제 지휘할 때는 최강인데. 아이고, 사람이 없다. 자, 이진은 이 정도만 갑시다. 집결진은 광능이에요. 출진. 쇼리오 사상해마쇼. 자, 이동. 어차피 뒤쪽에서 이쪽이 일진들이고 이진들이라 그렇게 무게감 없어도 돼요. 5에서 또 가야 되네요. 5에서 아하. 여포가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저쪽에 이제 직접 싸워야 될 애들이라서. 좀 에이스들이. 자, 장만성 놔두고요. 이유하고 번건하고 다 가자. 태수 임명하고요. 역시 또 여포하면 또 서주죠. 하비테수. 아, 여포가 딱 그 사망한 그 지역이고요. 굉장히 어울리는. 조조가 지금 송견하고 싸우는 중인데다가 저희가 워낙 세가지고 뭐 힘도 못 쓸 거예요. 그냥 빠르게 녹여버리겠습니다. 황충 와봤자 소용없죠. 자, 이번엔 건업에서 갑시다. 아, 건업에서 이저 군주 내정 중신 안되고요. 꾀월 하우무 통솔 좀 괜찮은 애들로 해서 다 가자. 순우경도 통솔이 나름 괜찮네요. 이동. 초로 갑니다.
자, 이진 증군 속도 괜찮고요. 여기서 잠시대기 잠깐 사교 너무 낮다. 잠시대기 직구에서 잠시대기. 그냥 이쪽 아까 또항을 제가 봤어요. 아, 직구에서 잠시대기 하면서 사기 다 채우고 싸웁시다. 자, 초는 나와보지도 못했고요. 또 이동. 아,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번엔 여강에서 갑니다. 이번엔 여강에서 육적 가서 정치 좀 하고요. 화옹 이동하고 이동. 자, 이제 얘네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얘네가 가는 곳마다 그냥 메뚜기 때 마냥 쓱 쓸어버릴 수 있죠. 허창으로 가자. 여기 사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돼? 빨리빨리. 자, 그만 가자. 가시고마리마시타. 와, 조조가 직접 나왔어요. 공정무사. 호호. 건나모노 가노. 자, 관직 갑시다. 관직. 아니 관직. 관청. 제가 군비 충치를 계속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어요. 기병 계속. 기병 어려움이면은 괜히 실패할 확률이 있죠. 블락회의 하시고요. 블락회의 하시고요. 훈련 하시고요. 저는 또 나갑시다. 報告します. 早すき ことじゃ. 報告します. 早すき ことじゃ. 허창무 안 되죠. 와봤자. 마초 장료 와봤자. 요라이 군무 중신이라 옆하고 같이 있어도 요라이가 지휘하죠. 자, 여기도 또왕도 이겼고요. 빵덕 와봤자 안 되고요. 자, 신야로 올라갑시다. 출병. 자동 편지 한번 할게요. 스마이 가자. 쇼리오, 왕아 키미니. 자, 이번에는 건업에서 갑시다. 건업에서 아무 쓸림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많죠. 이동. 낭야 좋고요. 와, 이동 진짜 하루 종일 하니까 막 힘들다 힘들어. 자, 이번에는 5에서 갑시다. 5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하죠.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막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빨라진 거죠. 아, 자, 연합 치러 가고요. 송견하고 막타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부캐 남겨두겠습니다. 아, 배신하지 마. 저 원군 계속 움직였는데요, 잘못하다가. 야, 이거 스마이는 뭐 무조건 이기고요. 자, 또 이동. 이번에는 여강이죠. 여강에서 이동합시다. 여강에서 자, 이동. 자, 스마이 그대로 진군.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진군. 아, 왜 이렇게 배신을 해. 아, 송견 놈들이 빼가나. 아, 굳이 지금 송견하고 저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제북 가면 송견하고 싸워야 되는데. 북해로 갑시다. 아, 좀 더 일찍 갈 걸. 자, 이번엔 또 어디서 빼야 되느냐. 아, 또 오해에서 빼야 되네요. 오해에서 노는 애들 많죠. 진도도 있다. 호호, 겁나 모노카노. 자동 승격할 사람이 없고 자동 신임. 신임 안 되네. 스톱. 아, 조조를 송견도 바로 지금 병력이 없을 때 바로 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송견 바로 칩시다. 근데 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 바로 까자. 진료 까자. 아마 하복 병력 내려올 텐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려 스마이. 아, 지겠다. 아, 질 것 같으면 미리 얘기했어야지. 지원 보내주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질 것 같으면. 가시코마리마시타. 질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시코마리마시타.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빨리 보냈지. 사마소가 갑시다. 시카토 우케타마와리마시타. 와, 사마소 병력 가지고 가는 거 스케일 보소. 왕편 가자. 아, 조슈가 많이 끌고 갈 수 있네. 출발. 와가 이노치니 가에마스모. 자, 북해 이겼고요. 어, 제북 돌아갔다. 좋아요. 잘 버텨. 자, 이제 우리도 장수가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때가 됐죠. 아, 아직 예장에 많네요. 아직 예장에 많아요. 아, 예장에 넣는 애들 엄청 많아요. 바로 이동. 복영. 자, 하우영 계속 버틴다고요. 뒤에 조슈 가면은 못 버틸 거예요. 자, 관도 요새 파괴. 전진. 자, 제북으로 공격 갑시다. 그리고 아, 우린 끝없이 편제. 어, 순우경 겨울 비연. 맡겼으나. 우리 뭐 항상 기병이고요. 공방은 조금 낮아도 어차피 스피드가 있으니까요. 강기병. 오세노 마마. 애들 많아요. 承知いたしました. 그리고 낭이야. 마속 한번 믿어줍시다. 한 번은 믿어줘야지. 마속도. 마속이 따지고 보면 산을 좋아하고 그런 거밖에 없, 그런 단점밖에 없거든요. 산 좋아하는 거,
아, 그렇게 뭐라 그럴 건 아니죠. 承知いたした. 여기서 고순이 출진되네요. 가자. 가시코마리마시타. 초에서는 곽사가 출진되고요. 마카세나. 연암에서 누가 될까요? 여강에서 누가 될까요? 마충 좋구요. 두기까지 마카세나. 정예기병. 자, 출진. 직결진 없어요. 그냥 출진하세요. 와가 이노치니 가에마스테보. 하이가 서왕에게 살해. 이런 씨. 하여튼 또왕놈을 항상 문제 일으켜요.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자, 저희 지금 송견하고 조조하고 동시에 때리고 있는데 전혀 뭐 밀리는 게 없죠. 아, 녹봉구면 돈 많을 텐데 제가 또 재분배를 게을리했네요. 자, 강이 떨어졌고요. 자, 요번에 또 어디서 갈까요? 아, 또 예장. 또 예장에서 가겠습니다. 또 예장에서 가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무관을 뺏기기 전에 제가 먼저 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해산했다가 다시 올게요. 가스코마타. 굳이 지금 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또 시작됐고요. 아, 야, 이건 이제 장사에서 빼야 되네. 장사에서도 빼야 되고, 와, 이거 어떻게 빼야 되나? 건업에서도 빼야 되고요. 건업에서도 빼야 되고, 장사에서도 좀 빼야 되고, 왕평이, 당빈, 번조, 강단 빼고요. 건업에서도 짱거 장행 갑시다. 와, 우리 아직도 도둑이 안 되나요? 계급 3품관. 와, 여포 거의 다 왔다. 곽건 뭐야? 3품. 아, 프로구나. 자, 스톱. 이제 공격 목표를 또 정해야 되는데. 와, 이쪽 졌네, 우리. 와, 여기를 졌네. 아, 제 2로에서 전진하던 세력이 졌어요. 근데 질 수도 있고요. 우리 이쪽 병력이 많은데 감능으로 바로 올라갑시다. 어, 야, 어디로 와? 육선 어디로 와? 어, 북양으로 오는구나. 육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와봤자. 원소와의 동맹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안 돼, 안 돼. 다시 가. 아, 그건 안 돼요. 원소하고까지 싸울 시간은 없어요. 근데 원소도 뭐 저하고 공격할 그런 시간은 안 될 거예요. 송견하고 싸우고 있어서. 아, 배신하지 말고요. 보고します. 다야스키 것이자. 진군, 감능 가자. 와, 이게 또 졌네? 아니야. 어, 제북에 올인합시다. 이거, 여기 또 졌다. 근데 얘도 엄청 꼬라박네. 와, 제북에 올인해야 되겠다. 출병. 등충 소녀 갑시다. 承知しました. 강창병 가자. 아, 마소 아까 믿어줬는데 패배하고 왔네. 그럼 제갈상한테 이번에 기회를 줍시다.
承知しました。 이제 강창병의 시대가 왔어요. 여기 화웅이 왔나? 전주. 아, 아니야. 둘만 갑시다. 출발. 자, 등충 목숨을 바치겠다. 믿을만 하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애들이 보통 잘 싸워요. 진군. 제북의 올인. 진류에서도 한번 도와주러 갑시다. 제북으로. 황조 가자. 강기병 갑시다. 자, 계속 꼬라봐. 계속 꼬라고 하가. 역시 조조가 뒷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물량 앞에서는 못 당하죠. 이것이 중원의 물량이다.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아, 이놈의 역병. 겁나 모노 가노. 와, 얘네도 계속 보내네. 하지만 저희가 공방이 훨씬 높아요. 낙양 한 대 칩시다. 아, 낙양은 어디서 칠 것이냐? 밑에서부터 올라갈 거예요. 아, 주장 전체 하우란 죽어. 주왕. 承知いたした. 주선 서질 다가. 承知いたしました. 자, 우리 여기에 에이스급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어, 나중에 후발을 위해서 남겨둔 거죠. 우리 할 수 있어요. 맡아세나. 가자. 조휴 가자. 承知いたした. 아니다, 아니다. 여기 정원을 빼자. 정원을 빼고. 承知いたした. 承知いたしましたぞ. 근데 이렇게 갔다가 원소가 뒤통수 치면 어떡하죠? 자, 그거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추진해야죠. かしこまりました. 원소가 뒤통수 칠 일은 없다. 그리고 안심 출진. 약간 안심결제 이런 느낌이죠.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할 일은 없다. 그런 굳은 믿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강기병. 중차. 아, 그리고 이쪽은 빼면 안 되고요. 양양의 스마이 있죠. 오케이. 와, 여기 에이스 너무 많구나. 아, 여기서 좀 뺐어야 되네. 좋지. 아, 다음에 여기서 좀 빼야 되겠네요. 장강님하고 지금 에이스가 너무 많네요. 만총하고 문빙은 보내야 되겠어요. 아, 여기도 에이스가 많구요. 아, S, A는 안 되고, 추적. 이거 뭐 하루 종일 병력 편제하고 장수 이동시키고. 근데 사실 이거 전투 지휘 안 하면 이게 일이죠. 어쩔 수 없어요. 아, 진군은 남아서 일하자. 정치가 너무 높아요. 장소가 가자. 관에서도 가자. 뚜순만 유표. 뚜순만 가자. 와카리모스타. 아, 병... 주장이 바뀌었는데 상관없어요. 집결지는 완이에요. 출진.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양양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화창으로 아까 양양의 에이스급 인재들이 신야 양양 만총 문빙 이동하세요.
여기 이제 조시를 못 버티죠. 요라이한테. 자, 빨리빨리 모이세요. 오케이. 서왕들 16명을 잡았어요. 자, 이번에도 여광의 예장과 여광에서 옮깁시다. 가자. 초회수도 너무 많고요. 아니, 뭐 하는 애들 많고. 여광과 여광. 여광이 이제 너무 많다. 그리고 예장. 모인 김에 부캐까지 마무리합시다. 이 정도면 부캐 마무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쪽 우리 형주 군사들이 올라가면은, 와, 원소 송교한테 졌나요. 저희 애들이 올라가면은 저기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낙양 라인 황호 좋아요. 우리 군에 잠혼도 있는데 황호까지 왔어요. 거기다 우리 군에 마막하고 하우무 다 있죠. 기다려. 상대가 무관을 제압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그럼 우린 천천히 가면 돼요. 아, 대추놈 나왔다. 자, 체험 한번 또 문하고요. 어? 아, 잠깐만요. 원소도 참가했나요? 원소 참가하면은,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는데요. 병력을 저 밑에서 다 빼가지고, 뭐 물론 오합지졸이긴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북으로 15,000명. 잠깐만요. 스톱. 일단 이거 돌아와. 돌아오고. 아, 그럼 이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조금 신중하게 자동방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출진해서 막겠죠. 애들 이게 병력만 돌아가면은 뭐 막는 거 일도 아니니까. 여기도 뭐 70 있고 70이 있고요. 그래도 80짜리도 있어요. 서영. 이쪽으로 조금 그래도 인재를 보내줍시다. 통솔 좀 높으네. 회계에서 갑시다. 육항 가자.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있죠? 여기는 뭐 빵빵하고요. 사마수 있으니까 빵빵하죠. 일단 여기 15,000명 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쪽으로는 이 아래쪽에서 제가 빼고요. 나머지는 뭐 자동방으로 막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뺍시다. 갑자기 저게 저렇게 쳐들어가지고 골치 아파졌네. 하경이가 혼자 가야 되겠다. 열연기하고 동백장 갑시다. 여인 부대 갑시다. 그 병력이 남나요 그래도? 그러면은 연기장 빠지고요. 진군 가고. 여기에 여령기하고 진정우사. 병력이 남네? 그래도 병력이 남네요. 호표기. 와, 이거 쩐다. 돈은 없고요. 이쪽에서 괜찮아. 둘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 더. 사정까지. 사정도 인왕석이 쩔죠. 하지만 직접 지휘를 안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시카토 우케타마와리마시타. 아, 빨리 가자. 마카세나. 여기는 병기 가지고 가자. 빨리 도와줘야 돼요. 여기 때릉이 좋고요. 承知いたしました. 여기는 경기병.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명만 갑시다. 스마염 기병 A니까 스마염 가자. 承知いたしました. 스마염 관직이 높으니까요. 하고 여기 그리고 예장에 사람이 너무 많네요. 이쪽 빼야 되겠다. 여기서 곽회. 곽회 20일이나 걸려? 뭐 하는 거야? 쫑요가 A네요. 쫑요 갑시다. 가시고마리마시다. 호표기. 아, 이쪽에도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표기예요. 두 명 나오세요. 그렇죠. 여기는 여포가 이미 다 저거 수련을 해놓은 거라. 나가고 수춘에서도 하나 갑시다. 고승 갑시다. 아, 여기도 너무 막 S급들이 다 몰려있다. 제가 인재 배치를 좀 잘못했네요. 일단 가 출진. 그리고 여기는 그냥 놔둡니다. 일단 영능. 잠깐만요. 영능. 아, 괜찮아. 알아서. 진류 겨우 16,000명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16,000명 따위가 영환 상관없어. 6항 아까 보냈죠? 6항 보냈어요. 6항 갔어요. 어,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뭐 오합 지졸들끼리 동맹을 맺었지만 전혀 문제 안 돼요. 제부 근데 왜 이렇게 자동 출진 왜 안 하니? 아, 잠깐만. 자동 출진 해놨잖아. 아, 자동인데 왜 출진 안 해? 아, 또 내 구도 다 까지면 출진하려고. 아, 일단 너만 출진해라. 하여튼 이거 AI 시스템 문제예요. 내 구도 다 까지고 나면 출진하는 거. 일단 공송강하고 주창이 아니고 임준 갑시다. 정의 창병이 있네. 그러면은 사람을 바꿔야죠. 창병이 있으면은 마충하고 마카세나. 여기도 주창 창병 주창. 창병함도 주창이죠. 아니 곽사 말고. 아, 곽사도 비네. 마카세나. 돈이 조금 없는데 그러면 4,500 하면 되겠죠. 여기서 4,500. 아이런. 오케이. 오븐에리 놓다 쯤으로 이로이. 재분배. 좀 알아서 좀 제대로 좀 막아봐라. 왜 출진 안 해? 자동인데. 뭐 그 정도는 여유 있어서 출진 안 하는 거니 설마? 여기 빨리 시간 없다. 애들 온다. 아, 영능을 그렇게 많이 와요. 원소가 무슨 군사가 그렇게 많아. 우리 귀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중신이 그 빠른 귀환 중신이 필요한데요. 빠른 귀환 중신이 있나 봅시다. 아, 자, 사마염 있네요. 사마염 오세요. 빠르게 귀환해야 돼요. 자, 빨리 끝. 목양 23,000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서 출진하면 돼요. 자, 함락 좋고요. 이동. 지금 건업에 너무 많죠? 자, 소속가. 하여튼 이놈 이동. 아, 여러분들은 오늘 녹화 방송에서 하루 종일 이 이동만 보고 오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주환. 유복. 그리고 이적도 빠졌죠? 태수 내정 중신 필요 없어요. 주조. 서막까지 갑시다. 태수 자동하고요. 태수줄이 없어서 알아서 못 빠지나? 아니, 태수랑 상관없이 다 알아서 막는데. 아, 여기 왜 알아서 안 막니? 아, 진짜 짜증난다.
자동 수비를 해놨는데 알아서 막지를 않네요. 이러면 나 혼자 다 하라는 건가 이걸? 지금 한 군데도 자동 수비를 안 해요. 아 여긴 하는구나. 아 무릉으로 가는데 왜 자동 수비를 안 하지? 자동 수비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피곤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 수비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편제가 왜 그렇게 돼? 여기서 편제를 해야지. 아 이거 너무 암 걸리게 하네요. 이게 자동 수비가 만약 이런 식으로 안 되면은 이거 게임 진행 못해요. 이걸 제가 일일이 다 편제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못 버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제가 못 버텨요. 자동 수비를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해버리면은 제가 버틸 방법이 없거든요. 자동 편제라도 되든가. 지금 자동 편제조차도 안 돼요. 자동 편제조차도 안 되고 자동 수비도 안 되고 아 굉장히 골치 아픈데요 상황이. 상황이 너무 골치 아파요. 아. 맡겨서나. 하, 기포 오마츠야레. 자동 편제라도 돼야 되는데 자동 수비가 안 되면은 지금 여기 소패에서 아예 출진을 안 해요. 이걸 막으로. 아 자동 수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예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저보고 죽으란 소리밖에 안 돼요 이거는. 오마카세하레. 와카리모스타. 이게 자동 수비를 해야 되는데 왜 출진을 안 할까요? 이거 연합에서도 지금 출진을 안 하고 있는데 아 너무한다 진짜. 자동 수비를 해놨는데도 자동 수비를 하질 않아요. 아 이게 버그 걸렸나?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게 해볼게요. 이런 식이면 제가 게임 진행 못 하거든요. 자동 수비를 안 하면은 제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출진할 수도 없고 지금 수비 자동 출진을 안 해요. 미쳤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아 이러면 제가 버틸 재간이 없어요. 이러면 제가 버틸 재간이 없어요. 자동 출진을 안 하면은. 와카리모스타. 맡겨서나. 그걸 일일이 저보고 다 하란 소리예요 지금. 이걸 저보고 일일이 다 하란 소리인데. 아. 오마카세하레. 오마카세하레. 오마카세 쿠다사이. 하. 가나라즈야. 센카오 코노 테니. 아, 자동 수비를 왜 안 할까요? 아, 정말 짜증나네요. 자동 수비를 해 놨는데 자동 수비를 안 해요. 지금 영환도 자동 수비를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 영환도 자동 수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진짜. 承知いたした. 仕方を受けたまわった. 하! ご期待あれ. 오마카세ください. 지금 자동 수비를 안 해요. 아. 병력이 다 놀고 있어요. 자동 수비를 안 해요. 자동 수비를 켜놨는데 아 시스템이 쓰레기네요 진짜. 이게 태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도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둑이 없다 보니까 아 도둑이 있구나. 아이씨 진짜. 아휴 도둑이 있었네요. 아 개고생하고 있었어요. 도둑 빨리 줬으면은 알아서 다 막았을 텐데. 이게 사실 천통은 끝난 상황인데 이게 그래도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이러고 있는 건데. 다야스키 고도자. 이걸 알아서 출진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막아버리면은.
아, 너무 짜증이 많이 나네요. 지금 자동 출진 안 하는 것 때문에. 오마카세아레. 承知いたしました. 만전을 기시마스. 진작 자동 출진을 했으면은 이거 뭐 그냥 막는 건데. 承知いたしました. 我が 命に 変えましても. 이제 앞으로는 뭐 여포한테 다 시키면 되니까요. 요번 한 번만 고생합시다. 이거 벌써 출진했죠, 자동 출진. 녹봉불만. 아, 물자 재분배 또 안 했네요. 영원 상관없어요. 영원 출진 6항 빼놨죠. 자동 출진 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자동 출진 다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자, 이제부터는 자동 출진합니다. 여포. 자, 얘 또 오고 있고요. 자, 자동 출진하기 때문에 아, 크게 걱정 없어요. 다 막았고요. 자, 여포 해산하고 장료 해산하고요. 등충 해산하고요. 빨리 해산해서 잠수들을 돌려보내줘야지. 자, 그리고 화경이는 다시 제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북 쪽에서 평원으로 올라갑시다. 자, 자동 출진만 하면은. 아, 근데 나가서 막는 거는 조금 그렇다. 왜 뺏겼죠? 잠깐만, 진류가 뺏길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뺏겼지? 다 졌다고요? 그게 자동 출진 안 해서? 이거 진료부터 회복하고 다시 옵시다. 가시코마리마시다. 뺏긴 땅부터 회복하고 다시 올게요. 원래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뺏긴 거부터 찾는 게 우선이죠. 왜냐면 저기 또 포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대규모로 붙어보겠다고 나랑. 아, 스마음이 대장인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장패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내줍시다. 복양으로 요라이 왔네요. 부인 갑시다. 가시코맙다. 호표기 갑시다. 와가부. 그리고 김의일. 아, 내 아들 죽였네. 송견너 죽었어. 원수로 선언합니다. 송견 잡고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너도 간다. 너 아들 너 걸리기만 해봐. 송견 쪽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앞으로 손씨들은 각오하세요.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아들 손씨 손이 손씨들 제가 읽은 아니, 손씨들 걸리기만 해봐. 흥은 뭐 흥이야. 다 죽었어 손씨들. 그리고 장수 배치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건업에 너무 많아요. 스토어. 필요 없는 애들 좀 보내줘야 되겠다. 어디로 보내줄까요? 복양에 왜 42명을 또 이렇게 해놨어, 여포야. 아이. 으유씨. 제북 쪽을 일단 보내놓으면 애가 알아서 분배할 거예요. 일단 건업에 저희 쪽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오픈관 될 수 있는 애들은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하여튼 손치놈들 걸리게만 해봐. 우리 빨리빨리 장류 요라이 뭐하니 빨리 가라. 저 뒤에 빨리 병력 빼세요, 여포님. 아, 이거 또 내가 해야 돼? 아, 여포 좀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여포님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오마카세쿠다사이. 응? 도둑을 줬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관여를 해야 돼?
만전을기시마스. 임무를 줘야 되겠구만. 아 일단은 수비하고 아 바로 여기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임무를 주겠습니다. 조조 멸망으로. 육손 죽였어요? 와 화경 역시 우리 부인 좋아요. 자 육손을 제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육항 하야 안 하죠. 이건 전투 중에 죽은 거라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요라이까지 오면은 아, 요라이가 국무 중심이기 때문에 총대장 할 거예요. 요라이 대기해봐. 가자 요라이 가자. 가스코마타. 자 이제 요라이가 총대장이에요. 방체를 세웠지만 안 될 거예요. 우리 정예군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지면은 조금 타격이 있는데요. 진류 출병. 가나라즈야, 갔대 말이마스. 여기서 지면 조금 타격 있어요. 지면 안 돼요. 대기니 내가 했다 보는가 오리마스. 자 유도 따위 상관없고요. 가마완조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보고します. 가마완조. 자 이겼죠. 아, 요라이 잘했다. 씨. 자 관도 부셔, 관도 부셔. 자 공정구사 좋고요. 살짝 아까 자동 출진 안 될 때 위기가 있었는데 뭐 자 여포가 갑자기 도둑이 되면서 다 자 무사히 넘겼고요. 여기 알아서 다 막았죠? 다 알아서 막았고요. 밑에 여기도 다 여포가 나가서 알아서 막았고요. 육항 나가서 도와줘. 나와서 도와줘. 육항 출진해. 육항 뭐해? 아 육항 뭐해? 육항 진군 광구검. 오원 뭐해? 진군해. 진료로 진군. 아 육항 또 졌니? 육항에서 하나시고요. 자 진료 뺏읍시다. 아 모든 위기는 다 넘어갔죠. 진료만 빨리 뺏어주고 와봐 출병 자동 출병해. 야 여포 오케이 출발. 야 여포가 이 수도가 허창이네요. 도독 수도가. 뭐 마대하고 성견하고 오는데 온다고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꼬라박아봤자 자기만 손해죠. 報告します. 자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報告します. 타야스키 고토자. 자 우리 병력 또 왔어요. 자 우리 병력 출발합시다. 그리고 손씨놈들 잡히게만 해봐 아주 그냥. 내 아들 죽인 그 죗값은 정말 크게 받게 될 거야 너희들. 우리 부인이 간다. 정말 크게 치르게 될 겁니다. 죗값을 아 우버나 공지는 보내줘야 되겠다. 동항 아... 공지 가고요. 우버는 보내줘야 되겠네. 아주 큰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저것들. 출진 부인 가자. 오케이 진류. 자 포로 봅시다. 포로 손씨 하여튼 안 잡히길 기도해라. 손씨 안 잡히길 기도하세요. 손수 손씨들 잡으면 아주 멸족이에요. 멸족. 아 여기 짬 노숙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진짜 노숙이 죽었네요. 저기 광릉에서. 손씨들은 다 죽었어. 자 그럼 이쯤에서
조조를 끝내러 갑시다. 그리고 원소놈이 맹획흡사하네. 지금 시간을 줘서는 안 돼요. 시간을 주면 지금 제가 3대1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매우 많이 불리하고요. 올라가자. 자, 하늘로 올라갑시다. 내려온다. 송견놈이 내려오네요. 송견까지 막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 부인 빨리 갑시다.